일단은 뭐 수석 코치님도 그렇고 타이어 코치님도 그렇고 기존에 같이 원래 선수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편할 것 같고요. 대화도 저 잘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저 뭐 부담을 뭐 가진다든지 뭐 대화를 잘 안 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냥 뭐 형 동생처럼 정말 친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캠프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마음 한 곳으로는 좀 이제 어제 기사 저도 봐가지고 이제 선대님한테 이제 인사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문자를 드렸었거든요. 아주 되게 저도 감독님이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스승 엄청난 예, 마음에 한 곳에서는 고마우신 분이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키워주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시든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잘 되셔가지고 국가대표 감독님 되셔가지고 제가 또 한편으로 또 한번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. 아 끝나고 프리미어가 있는데 또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되면 정말 또 한편에 좀 웃길 것 같아요. 네, 좀 그런 감독님 그 지냈던 그런 또 생각도 나겠고 네,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솔직히 선수들이 작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도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힘을 내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좀 다 뒤집어지고 좀 그래서인지 팀이 진짜 떨어질 것 진짜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올라갈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충분히 저희 팀 이제 보강도 잘 됐고 뭐 외부에서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 선수도 새로운 선수 들어왔고 어린 선수들도 지금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저도 들어가지고 캠프 때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은 올 시즌 저희 팀 다시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되게 좋죠 당연히. 뭐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득이죠 저희들한테는. 일단은 두산이랑 샵할 때 또 골치 아픈 포수였지만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좋고 타격에서도 제가 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뭐 타격도 워낙 잘 치고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 선배라서 일단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